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 부모님 세 분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드님 자랑 갈게요. 우리 아들은요. 예? 정말 멋집니다. 그 배우 같아요. 그 보니까 그 드라마 거기 그 미스터 피자 미스터 피자 미스터 선샤인. 예예예 그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병선이 있잖아요. 이병헌이. 예예 예, 그 친구야. 어머. 어머. 시기야. 시기야. 너 이병선이라고 했는데 나 어떻게 시기야? 엄마 나 연남동 기사식당 밥 사 먹게 돈 좀 줘. 하다 별짓거리 다 놓은 야 그걸 어디 가가지고 왜 밥을 사먹어 집에 찬밥 먹으면 되지. 아니 연남동 기사식당 거기 뚝배기 불고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단 말이야. 아니, 상추를 이렇게 하나 올려 거기에다가 지글지글 지글지글 뚝배기 불고기 하나 올리고 오동통통한 통마늘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 아니 웃지마 내가 지금 빠졌으니까. 아니, 거기 하나 올리고 맛있는 수제 쌈장을 하나 올리면 예, 예, 예. 이 새끼는 기사도 아닌 게 맨날 그렇게 기사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 그거 그냥 가가지고 지우 뚝배기 불고기 시켰으면 그것만 처먹고 집에 가면 되지. 딱 보는데 옆에 택시 아저씨가 그 제육볶음 시키면 옆에 탁 기웃기웃거리다가 아, 이모 내 거 아직 안 들어왔으면 제육 바꿀 수 있나? 이러고 딱 받았어. 너 짱이. 아, 잠깐만 엄마 혹시 나 자외선 차단하려고 산 거 선캡 쓴 적 있어? 안 썼어. 아 솔직히 얘기해. 그거 기대하는 사람도 좀 있어. 엄마 저기 그 요번에 그 야요에 그 놀러갔다 한 번 썼어 친구들하고. 왜 또 엄마 뭐. 송캡이 도대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걸로 가릴 수 있나 엄마? 아니 엄마 이걸로 태양을 가릴 수 있나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우리 엄마 이거 줄넘기 하라고 사는 그래, 거구나. 자. 어머 얘 용명아 줄넘기 부잡을 수 없다고 봤어 이 새끼야. 야 이렇게 빨리도 날 때린다고? 진짜 들어가. 엄마 이게 이용도구였구나. 아저씨 한번 잡아줘봐요. 예. 아 이게 헬스장에 좀 올려줘봐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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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콤한 시리얼 넣고 아니, 달콤한 연유 넣고 용명아. 추석에 얼려놓은 절편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연기 떡볶이 국물도 거기다가 아니야, 넣어놓고 용명아. 그리고 냉장고에 천하장사 소세지도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아니, 그걸 왜 막 그대로 갖다 놓으시지? 그 팥빙수 개밥이지? 아주 겁나게 잘 어울리는 걸 잘 쳐줘. 어? 비벼놓으면 엄마가 다 먹더라? 들어가 그냥 들어가. 우리 엄마가 왜 그럴까? 저 왜 저러까? 저거 왜 저러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야! 예! 아, 신났습니다. 아, 형이 많으세요. 아우,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시집온 제 이름은 브라질리언 왁싱이에요. 아, 이게 브라질 말인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씨부린 걸. 아, 그래요? 아드님은 또 어떻게 자랑을 해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예? 집안일도 굉장히 잘하는 굉장히 자상한 녀석이에요. 어, 그래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집안일을 굉장히 무섭게 배웠어. 어, 그러셨구나. 자고로 청소는 깨끗이 해라. 오. 집안에 쓸데없는 것들을 싹 다 갖다 버리라 그래서 그렇죠. 우리 남편 갖다 버렸어. 엄마, 엄마, 세상에. 자, 계속해서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아, 교양을 갖추신 우리 아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따님은 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저 딸이랑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데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어른들을 참 잘 챙기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좀 혼자 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아빠도 여자친구 만들려고 막 계속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아, 예, 예. 저는 됐어요. 저는 안 그래도 그럼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볼까요? 아우, 나 그런 거 못해. 아, 저희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아, 준비해주세요. 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님의 예, 좋은 이상형을 찾기 위한 네, 월드컵. 같이 좀 도와주세요. 나 예, 예. 이런 거 잘 못해. 첫 번째 대결주자 사진 네. 보여주십시오. 자, 아이유 대 수지. 어, 이거,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자, 아버님, 자, 아이유 대 수지입니다. 자, 골라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이유. 아이유 씨. 어, 예. 아, 나 아이유야. 자, 다음 아이유 씨와 대결할 아이유. 상대는 누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아이고, 아, 서현 씨입니다. 이거 진짜 네. 너무 어렵네. 어, 자, 아이유 대 서현인데. 자, 나, 아버님의 선택 들어볼게요. 네. 아버님 선택. 하나, 둘, 셋. 아이유! 아, 이번에도 아이유! 야, 아이유 막끝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유와 대결할 상대 네네. 누굴지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요! 어, 누구죠? 어, 이분이네요! 어, 이분이에요! 자, 어,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하시는 거야 아버지 이상한 걸 쳐 보는데 아저씨 미안합니다. 어머 아저씨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아저씨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면 어머 아저씨 아저씨 바지 아 조용히 어머 아저씨 아니 내 바지도 못 느꼈겠어? 어머 아저씨 너 동네 구경 나서 이걸 진짜 왜 이러는데? 아니 나 진짜 이 사람들 말 돼서 소리 지르고 제일 싫어.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도 되는 거야? 아줌마! 아줌마 고창석 닮았어! 너 왜지 닮았어! 다 진짜 안돼! 죄송한데 엉덩이에 집중하지 말아주시고 될 대로 되라죠 뭐. 나 사실 딸 없어. 아주 아버지 엉덩이 잘 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매력적인 부모님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 자녀분들 집에 우리 부모님이 잘 살고 있나 해서 가봤더니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해 먹고 살림이 정말 엉망진창이라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뭐 처음엔 참 많이 놀랐겠지요. 하지만 엄마, 뭐 엄마, 엄마, 시간도 왜 엄마. 이것도 왜 메고 와, 이 시야. 이 용도로 활용해도 될 것 같아. 아우, 들고 가, 맛이 떠지 말고. 엄마,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신사역 4번 출구 성형외과에서 뿌띠 성형하게 돈 좀 줘. 뭐를 해? 뿌띠 성형. 아 그런 씨 진짜 뭐. 엄마 요 위로는 여기까지는 박서준인데 이 밑으로는 이상준이야. 요즘에 외모 본다고. 어 20대들도 요즘에 외모를 봐. 20대 너 40대야 시기야. 이거 40대인데 어디 가서 때는 20대 20대거든. 너 두 살 더 먹으면 52이야 시기야. 야 이거 믿는다. 아니에요. 믿는다. 아니에요. 야, 아니에요. 믿는다, 믿어, 아니에요. 실돌 아니에요. 누가 내 입에 60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자꾸 그냥. 이렇게 팩트 많은 폭행을 하니까 그런 거 뭐야. 야, 오늘 정말 녹화골 잘 돌아갔네. 아저씨 뭐 터졌대. 저한테. 뭘 뭐 터져. 이거 죽으면 되지. 난 잃을 거 없어 이제. 엄마 잃을 거 없는 아저씨야. 건들지 마 아저씨야. 용명아 너 이러면 어떤 여자가 너 좋다고 하겠냐. 엄마 나 예쁜 여자 안 좋아해. 알어? 옛말에 예쁜 여자는 얼굴값 한다 그랬어. 엄마는 어때? 그건 어때 시켜. 들어가 시켜 들어가. 너를 좋아해. 따라가면 너도 바지 터져 시켜. 들어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였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네. 굉장히 살림
잘한다고 했잖아요. 오,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너무 잘해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한국 음식을 굉장히 무섭게 배웠어요. 오. 제가 송편을 너무 못 빚는다고 자고로 예쁜 송편을 빚어야 예쁜 자식을 낳는다고 하셨어. 야 시어머니야 너 송편 밟았니? 엄마 엄마 세상에 어우 죄송해. 아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시어머니 안 돼. 어? 남편 못생겼다고 막 밟았니 이러면 어떡해. 시어머니한테 강아지를 싹싹 빌어. 싹싹 빌어? 그 뭐하? 이 싹싹 빌은다고. 싹싹. 그니까 엄청 미안할 때 하는 거 미안하다고. 아줌마 발목한테 싹싹 빌어. 아, 왜 미안해? 왜 빌어? 아줌마 김민기한테 싹싹 빌어. 왜? 내가 다시 뭘 찾고 앉았어. 싸움 잘해요? 옛날에는 누가 시옷자로 잘라놔가지고 아줌마 저 이런 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잠깐만 저기 퇴 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혼자 딸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살림을 도맡아서 주로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국수 같은 것도 제가 집에서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먹기도 해요. 콩국수를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맛있게 만드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또 준비를 네. 하셨네요. 예. 아, 이제 맷돌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아, 직접 가시는 이거는 이제 팔에 힘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몸이랑 같이 써야 돼요. 어떻게? 몸이랑 같이 이렇게 허리랑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힘을 덜 받고 콩을 갈 수가 있어요. 아 손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면인데, 그렇죠. 밀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뿌려준 다음에 면을 이제 쳐대기 전에 네. 밀어줘야 돼요. 밀 때도 이렇게 바보 같은 놈들은 이렇게 민다고. 그러면 어깨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몸의 반동을 같이 이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쳐대야지. 네. 아 쳐내야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밀가루를 뿌린 다음에. 오. 여기다 양쪽 끝을 잡고 예? 반동을 사용해서 쳐야 돼요. 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이렇게 2, 3회 가량 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면발에 탄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이제 제 골반에 탄력이 생겨요. 저기요, 예 여기 신부름 업체 해주세요에서 왔습니다. 저기요! 내가 바로 나랩바 박사장이에요. 네, 안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아무튼 여기 그 뭐야 이거 복분자랑 이거 장어 2kg 시키신 거 맛있죠? 네. 오늘 뭐 몸보신 제대로 하시나 봐요. 네 거야. 무슨 소리예요? 네 몸 챙기라고. 아 무슨 소리세요? 아이고 헐키 어우 당황스러워. 헐키? 헐키를 해줘? 뭘 해줘요? 헐키가 뭔지는 아세요? 헐벗고 키싸자고. 아이 무슨 소리야? 아 왜? 사람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요 그냥 심부름 업체예요. 고객님들 만족할 때까지 열심히. 만족? 만지는 족족? 아이 무슨 소리. 나도 만족해주세요. 아 무슨 소리야 저기. 만족해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어, 만족해주세요. 아니 사장님 저기 사장님 대국박에는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가보겠습니다. 통 안 받을게요. 아 왜 해주세요. 아 물려. 해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저기요 이거 문이 왜 다 잠겼어. 저기요 술 한잔 해. 일어와서 술 한잔 해 술. 무서워요 갈래요 그냥. 아이 남편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뭐야 갑자기 남편 안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힘이 없어요 몸에? 남편은 택시기사였어요. 밤마다 끝까지 가는 남자였죠. 뭘 끝까지 가요?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 끝까지 가는 남자. 아이고 그럼 목적어를 빼지 마세요. 손님을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택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난 밖에 나가서 남편을 보고 손을 흔들었죠. 그러면 내 남편은? 차로 치고 갔어요 그냥? 왜 이렇게 개그를 깡으로 해요? 이게 뭐야? 남편이랑 밤 12시에 택시를 탔는데 우리는 하층이 끝날 때쯤 내려갔을까? 쓸쓸 왜 이렇게 오래 있어 거기? 택시 미터기 말보다 왜 우리가 더 빨리 달렸을까? 아, 무슨 소리?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갈게요. 죄송합니다. 예, 갈게요. 왕년에 음악하던 여자였어요. 이거 노래가 잘못됐네. 이거 노래가 사람을 잡는 힘이 있어. 이게 뭐야? 나 취미로 디제잉 믹싱을 하는데 음악 좀 듣고 가요. 별걸 다 하시네. 뮤직 큐! 오! 너란 나라는 너란 나라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그런 사이가 잠깐만 이게 뭐야? 알몸으로 태어나서 뭘 긁고 그런 사이예요? 노래 믹싱이 왜 이래? 우리가 그런 사이잖아. 아 무슨 사이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그러면 두 번째 음악도 있는데 그럼 들어볼래? 뭔데요? 아유 왜? 가슴 속에 차오르는 한 마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불을 잡아봤어? 아 이제 이거 포경은 금지됐어요. 포경이 언제 금지가 됐어? 아, 사장님 대국방은 항상 이런 생각만 합니까? 아 진짜 워킹데드 파리예요? 쥐쥐 무슨 소리야? 쥐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앉아요 앉아요 쥐쥐 아쥐 알았어요 가만히 좀 자 아 쥐가 왜 안면에 났어? 아 이거 의자 뜨네 또 사람이 아 참나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저한테 보답하고 싶어요 뭘요? 내 쥐를 풀어준 보답 술 한잔 하고 가요 아 뭐 이래 여기 술 한잔 더 하고 가 메뉴판 보여줄게 잠깐 황구나 그 메뉴판 가져와라 아니, 황구 내 보내주세요 저를 그냥 메뉴판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아유, 주세요 여기 고르곤졸라는 뭐예요 이게? 이상하네 고구마 피자 잠깐만 원산지 주워주던 뭐예요 이거 앞 글자를 읽어 도와주라고 진작에 눈치챘어야지 멍청멍청 도와주도가 이상했어 조용해 목소리가 너무 커 박사랑이 들으면 안 된다고 아저씨 아,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어 얘기해봐요 모르겠어 잠깐만 저기 그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예. 국진이 빵 남은 거 없어? 아니 무슨 소리야 아저씨 국진이 빵이 얼마나 오래된 건데 그거를 내 스티커는 다 모았어 빵만 먹을게 아니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정신 핑클빵 없어 아니 무슨 핑클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아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나갈 수 있는 방법 있어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끌 테니까 예. 빨리 밖에 나가가지고 내 차를 끌고 나가서 경찰에 신고 좀 해 1층에 가면 주차장에 예. 최신식 르망이 세워져 있어 그걸 아저씨 지금 르망 몇 명 안 돼요 아니 단종됐고 뭘 단종이야 내가 엊그저께 샀는데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정신 차리시라고요 아 왜 이래 아 영상들 진짜 왜 이래 뭐야 뭐예요 그거 친구 밥을 줘야 돼 아니 다마고찌를 지금 아 이게 다마고찌 밥을 왜 이거 어떻게 2017년도에 이게 다마고찌를 뭐 내가 다마고찌 밥을 20년을 줬어 이 무슨 생물이길래? 아이 정신 차리세요. 아유 이거 황군, 내가 손님이란 말 섞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손님하고 말 섞으면 어떻게 되지요? 감금이 됩니다. 왜? 아니에요 사장. 캐스터치 말. 그런데 그거 최면의 캐스터치. 오케이. 아저씨! 엉덩이 골이 보였잖아 뒤에서 이 미친 거 아니야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속옷을 안 입었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걸 아유 너무 좋다 아유 살려주십시오 뽑아 살려주세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나랑 내기 하나 해 다트 게임 저거 어때? 이기면 출사 내보내주시는 거죠? 아이 그럼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거기서. 진짜 이기면은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알겠어. 자 던져봐. 오케이. 20초. 오케이. 자 으짜. 와. 이게 아 이게 뭐야? 아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 아저씨 이거 누구야? 살려주시라요! 살려주시라요! 아, 저... 살권! 살권! 아,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나가야 돼, 이거? 저기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여기로 여기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아이씨! 어! 아유, 아저씨, 아저씨! 나와봐요. 나와봐. 게스트 네트는 짝짝짝. 게스트 네트는 짝짝짝. 게스트. 아저씨, 나갈 수 있는 방법 좀 생각 좀 해봐요, 제발. 부대 12시가 되면은 박 사장이 디너 쇼를 할 거야. 그치? 그때 게스트 네트를 들고 나오는데 그 게스트 네트 소리를 절대 들으면 안 돼. 왜? 듣지 않고 공격을 하면 우리 나갈 수 있지. 귀를 막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아저씨랑 나랑 이 작전 실패하면요. 감금이 됩니다. 역시 잘해, 이거야. 12시. 귀를 막아 빨리. 들고가 봐봐. 또 왜? 또 왜?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아유, 난 이제 망했어. 큰일 났어. 이혼 당하게 생겼어. 아유, 또 왜? 며칠 전에 진짜 운 좋게 귀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고급 주식 정보를 딱 알았거든. 어. 그래갖고 마누라 몰래 2천만 원짜리 적금을 딱 깨가지고 다 부어놨지. 오케이. 근데 그 회사가 오늘 아침에 부도가 나가지고 종이쪼가리가 됐어. 난 이제 마누라한테 걸리면 바로 사망이야.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나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냐? 아유, 내가 2천만 원이 어딨어. 한 달 용돈이 2만 원인데. 철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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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했구나. 아빠! 어, 우리 재성이 뭐 하고 있었어? 철수 못 봤어요. 철수가 여기 왜 있어? 못 봤어? 숨바꼭질 하고 있는데. 숨바꼭질? 철수야! 철수. 2천만 원. 철수야! 아, 들켰네. 아,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형님 아버지가 주식으로 2천만 원 날린 거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예. 아유. 아유. 아, 이제. 저 셔다리 받아. 아이, 괜찮습니다, 이네. 아이, 이 자식. 어른이 주는 거 받아. 괜찮아, 인마. 감사합니다, 형님. 에 잠깐만 저 이거 햇빛 모아가지고 이걸로 저 구워 먹어. 감사합니다 형님. 영유아가 저 벌써부터 저렇게 복부 비만이 심해가지고 어떡해. 아니 김 사장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엄마가 그 적금 2천만 원 그거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 돈 깨가지고 그 집 넓히려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 동공만 넓어지게 생겼어. 어허 어허 재성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야단 맞아요. 아저씨는 뒤지게 맞아야 돼. 아저씨가 제일 문제라고. 아저씨 그때 술 먹고 냉장고에 오줌 쌌지?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 냉장고에 쌌는데. 우리 집 냉장고야 우리 집 냉장고. 아저씨 집이 아니라고. 우리 집에 술 먹고 쌌잖아. 엄마가 그거 울면서 닦았다고. 아직도 멸치볶음에서 그냥 찌린내가 나. 아 나 이거 안 되겠어. 아줌마랑 엄마랑 모아가지고 정상회담을 한번 열어야겠어.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지금 이게 한두 번이야 지금?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 아 이 참 번번이고. 알았어. 그래. 사실 저 나 토르망치 갖고 싶어. 토르망치? 그래. 아니, 그거 뭐하게? 다음 주 정도인가? 그때 아마 그 유치원에서 코스프레 파티가 있는데 내가 저 토를 투구하고 망토가 있는데 망치가 없어. 내가 망치가 없어가지고 나 저 이거 들고 갈 뻔했어. 아이고. 아이고 흉물스러워가지고 이거 들고 가겠어 이거를?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우리 토르님이 이런 장도리를 들고 다니면 안 되지. 아유, 그럼. 근데 말이야 재성아.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토르의 망치 장난감이 아까부터 계속 여기 있었던 박스 안에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지혜성. 김 사장 나 지금 박스에서 번개 기운이 느껴져. 그것도 이 망치에다가 이 토르의 친필 사인을 내가 새겨놨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지혜성이. 아버지 완수무강하세요. 하지만 그 친필 사인이 아저씨가 그대로 베껴서 쓴 거라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지혜성이. 난 아저씨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들아 아버지 지혜성아 지옥에 나가. 널 위한 토르의 망치 장난감이다. 이야 봄 샤카라카 예사예. 아 이럴 게 아니지 김 사장. 나 저 어벤져스 놀이하고 싶은데 둘이 좀 악당 역할 좀 해줘. 어? 그래. 김 사장이 저 우리 가족이니까 내 아빠니까 제일 센 역할 줄게. 타노스하고. 그래. 아저씨는 좀 문제가 많으니까 로키해 로키. 그래, 오늘도 저 지구를 한번 지켜볼까. 아이언맨이 올 때가 됐는데. 토르 지구를 지키러 가자.
지금 악당이 나타났어. 좋아, 빨리 가자고. 먼저 가 있어. 토르네 이 녀석. 아이, 나쁜 놈들 아니야 이거 악당. 타노스랑 로키네. 아. 네 놈들도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이 망치로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박아서 슬프게 할 거라고. 어? 가만두지 않겠어. 둘 중에 한 명은 오늘 저 세상 갈 거야. 아유, 살려주세요. 혹시 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둘 중에 한 명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해가지고 살아볼 사람 있나? 토르님, 토르님, 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토르님을 모시고 키즈 카페에 가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 키즈 카페라면 얘기가 다르지. 어? 굳이 놀이동산에 가지 않아도 온갖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 처음 보는 코찔찔이들이랑 호영호재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 아니야? 그렇죠. 아유, 잠시만요, 잠시만요, 토르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키즈 카페 플러스 이 하리보 곰돌이 젤리까지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 하리보 곰돌이 젤리, 키즈 카페 플러스 하리보 곰돌이 젤리라면 얘기가 다르지. 놀이동산을 굳이 가지 않아도 온갖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 처음 보는 코찔찔이들과 호영호재를 한 다음에 곰돌이 모양의 이 보라색과 주황색 젤리, 결국에는 같은 맛이지만 처음에 하나씩 집어 먹다가 나중에 간질맛이 나가지고 한 주먹씩 입에 때려 놓으면 볼이 터져라 씹어내고 고도 유아비만을 부르는 바로 그 곰돌이 젤리. 굉장하구만. 그렇다면은 얘기가 다르지. 잠시만요. 토르님, 저를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무조건 키즈카페에 갔다가 하리보 곰돌이 젤리 플러스 오는 길에 명탐정 코난 극장판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키즈카페 플러스 하리보 곰돌이 젤리 플러스 명탐정 코난 극장판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굳이 놀이동산에 가지 않아도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 처음 보는 코찔찔이들과 호영호재를 한 다음에 곰돌이 모양의 노란색, 빨간색, 흰색 곰돌이 젤리, 결국 맛은 하나지만 처음에는 하나씩 집어먹다가 감질맛이 나가지고 한 주먹씩 입에 때려넣고 볼이 터져라 씹어대면 고도 유아비만을 불러 일으키는 바로 그 마성의 젤리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지. 그 명탐정 코난 극장판까지 보여드리겠어. 돌아오는 길. 그거 안 보면 안 되나? 아니요, 이미 끊어놨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다시 한다. 굳이 놀이동산에 가지 않아도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 처음 보는 코찔찔이들과 호영호재를 한 다음에 이 곰돌이 모양의 빨간색, 노란색, 흰색 젤리, 결국엔 맛은 하나지만 처음에는 하나씩 집어먹다가 나중에는 감질맛이 나가지고 한 주먹씩 입에 때려넣고 볼이 터져라 씹어대고 유아 고도비만을 부르는 그 젤리를 다 먹은 후에 연재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키가 1cm도 안 크고 하도 주변에서 시체가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제는 여유롭게 시체 옆에서 한정식을 차려먹는 강심장의 주인공이 바로 그 애니메이션이라. 그렇죠. 그렇다면 승자가 정해졌구만. 아, 근데 저 또 하나 있습니다요.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네. 키즈카페 플러스 하리보 곰돌이 젤리 플러스 명탐정 코난 극장판 플러스 시뮬레이션 토마스 미니 3단 열차 어린이 실내 장난감 인형 세트까지 사드리겠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헤이자! 죽었어! 태권도 유나 태권도 한번 다녀왔구나. 왔네요. 예, 유나야, 아빠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예. 우리 재성이랑 잘 놀고 있어요. 예. 그래. 예. 아유 든든해. 안돼, 김 사장 가지 마. 예, 김 사장 나가면은 누나가 내 얼굴에 립스틱 칠한단 말이야. 야, 장난하냐? 앞으로 와. 난 앞으로만 가지. 난 앞으로만 가지. 형님. 재성아, 너무 무섭구만. 나가 무서운 사람이요. 요 오른손 하나면 너는. 아, 그거 하지 마요. 뭐냐, 재성아. 아, 그거 무서워요. 재성아, 뭐야, 180도 돌아가는 거. 아, 그거 좀 하지 마요.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재성아, 여기 이거 셀룰라이트 보이냐, 재성아. 아니 무슨 6살 셀룰라이트가 있어요, 누님. 재성아 보이냐. 아, 그만 좀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나가 무섭게 안 할 테니까 그 망치 나 좀 쓰자. 아, 이거 안 되게 내가 어떻게 얻어낸 건데, 누님. 어, 재성아, 재성아. 내가 아끼는 슬라임이요. 하지 마라! 재성아! 누님이 아끼는 이 슬라임. 재성아! 재성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 못 찾는 거예요. 재성아! 재성아! 내 슬라임! 야, 이렇게까지 안 할라 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피카 피카! 네가 좋아, 피카츄. 이 피카츄. 한정판 안 돼! 요거. 안 돼! 요거. 안 돼! 볼터치 떼면 그냥 들지되는 거야! 아, 들지야 들지! 아, 들지. 아, 100만 볼트! 찌찌찌찌찌! 아, 아, 얘도 앞으로만 가지! 앞으로만 가! 재성아, 그거 나가 너무 아끼는 것이여! 누나가 아끼는 이 왕자님 인형! 재성아, 나가! 하지 마라! 안 돼야! 안 돼, 그거! 어! 재성아! 너 설마! 안 돼! 프레디 머큐리! 아! 에어 에어 라라리라리라리라라.
라디오 가가 라디오 가가 후회할 것이다. 스펀지밥이요. 한테 와 한테요. 스펀지밥이요. 그거 해외 직구로 구한 거예요. 요 스펀지밥 얼굴 띠면 그냥 수세미요. 한테 나가 퐁퐁도 발라버려 한테. 자 다음 순서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발명왕 왕경영 교수와 그 조수 조수봉 씨를 모십니다. 오, 예. 발명은 나의 인생. 발명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명왕 왕경영 교수입니다. 예.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경영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 조수 중에 최고봉 조수 조수봉입니다. 네. 왕경영, 왕경영, 발명 왕경영, 발명 왕경영, 왕경영이 발명을 안 하면 여러분은 삶의 후퇴되지요. 네 마음 먼저 알겠어. 후퇴되지. 지금 그런 시간 아니야. 제가 집중을 시켜놨으니까 진행을 하십시오, 교수님. 그래. 네 마음 먼저 알겠어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교수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 생방송 중이라서 예, 좀 멘트가 좀 기름. 죄송합니다. 멘트가 시멘트. 여러분, 네. 이번에 제가 개발한 발명품. 여러분들 집에 누구나 아끼는 구두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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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자, 운동화 말고 구두. 제 이 구두. 대사 까먹었잖아 이씨. 뭐를 저 빼고 먹습니까? 지금 생방송에 집중하십시오 교수님. 다 왔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화이팅 화이팅. 내가 얘기할 때 한마디만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씩 하니까 까먹자. 연병을 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구두 제가 박스에 임용할 때 와우. 우리 제자들이 17반 그 없는 돈을 모아서 사준 이 생노란 구두입니다. 진정한 스승. 이 구두. 구두 구두. 아이씨. 명품 명품. 아 대가리 찢어버린다 이거. 집중 다 왔습니다 교수님. 이 악기는 이런 구두를. 와. 여러분 뒤축이 닳는다고 매번 가서 수리하는 이 시간. 뒤축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달게 먹지 마. 네 마음 먼저 알겠어. 오케이 과천이세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와. 그래서 우와. 우리 연구팀은 우와. 이 구두를 우와. 우와. 이 구두를 여러분들에게 우와. 영원히 신을 수 있는 우와. 바로 이 밑창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오. 이 구두 같이 개발했잖아. 같이 개발했잖아. 너 다 봤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해드린 과찬이세요. 그냥 하세요. 이 뒤축에 붙이고 네. 전기톱, 작두, 칼. 그 어느 걸로 이 밑창을 갈기만 해도 네. 천만의 말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두. 여러분들이 아끼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구두. 여러분들 교수님 제가 해냈습니다 교수님. 아 구두 단면이 이렇게 생겼구나. 과찬이세요. 몰랐다요. 미안하지비. 그럴 줄 알았는지 몰랐다요. 지가 아니고 아주 알았다요. 사과하지비. 물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돈이 없음 등 명품이 없다요. 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아까 짬이라요. 짬이라 돈이 없시봉. 제발 봐주시오. 벙벙벙벙벙벙 하지 말라요. 어디서 개가지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월월월월월월월월 대단하다. 너 대단해. 재밌는 놈이야. 어? 저분 뭐 하시는 거야? 누굴 따라하는 것 같은데? 누굴 따라하는 거야? 누굴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비하하고 있는 걸 확실한 거야. 같이 회의를 했는데 왜 다른 내용을 왜 그러는 거야? 너 진짜 대가리부터 하나부터 열까지도 왜 그러는 거야? 왜? 죄송하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멀쩡하잖아. 여기만 하고 이렇게 멍청이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 그러잖아. 몰랐으면 봐주시보. 봐주라요. 몰랐다 이 몰랐지비. 그래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발명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명품. 여러분 요즘 캠핑 많이 가시죠? 캠핑. 캠핑에서 여러분들이 해충이나 뱀. 뱀 싫어. 명예 싫어. 다음으로 하는 거. 우리 정말 싫어. 미쳤어. 아, 미친 거야. 몇 개를 준비한 거야? 몇 개를 준비한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그럼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 여러분. 이 뱀의 위협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뱀 크림, 선크림 기능과 뱀을 쫓는 이 기능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뱀의 공포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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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바로 이 독사 크림. 독사. 여러분들 앞에서 시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는 전 세계에서 3대 독사 중에 하나인 블랙 맘바를 잡아왔습니다. 블랙 맘바, 아 보기 싫다요. 무섭지미, 무섭시봉. 무섭다요. 집에 가고 싶죠. 나를 물 것 같다요. 살려주시봉. 연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크, 아크, 아크. 자, 아크, 아크. 독사, 여러분들도 조용히 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야, 다들. 아, 조용히 해야 돼. 아크,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숨 쉬지 마세요. 이 독사는 독사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들 그 어떤 소리도 내서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 독사 크림을 바르고 독사와 키스를 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모두들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교수님 모두들 조용히 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작두를 죽여! 어? 내 거 독사 크림! 독사 크림! 독사 크림! 독사 크림! 독사 크림! 독사 크림! 잡아야지! 독사 크림! 너 잡겠지! 잡아야지! 너 잡겠지! 연병하지 말고 가져와! 조두명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가져오라고! 뭐 잡겠지! 안 잡아 짐둥! 전화 걸라고! 안 잡아 짐둥! 어떻게 하시네? 안 된다! 무슨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와! 와! 잘했다요! 내일 보자요! 잘해 짐둥! 쉬라요! 괜찮아 집이? 괜찮으시봉?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어이. 갓집이 갓순봉 아 무슨 돈이야? 예, 회장님 신발에 냄새 날까봐 넣어놓은 동전 좀 바꿔봤습니다. 재밌네. 아, 돈이 많은 뭐 하나 웃을 일이 없는데. 오늘 아주 배꼽을 잘 간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옆에 있는 김 비서가 아주 빵빵 터지는 개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너 또 몸개그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오로지 돈으로만 승부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요즘 장안의 화제 드라마 카지노의 참우식 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 뭐? 나 사살하라고? 너 파사이에 살지? 네 딸내미 인터내셔널 유치원에 다니고 네가 얼마나 후회할 짓을 했는지 내가 72시간 안에 똑똑하게 보여줄게. 알았냐, 이... 야? 아, 나... 아, 이... 열불나네. 아, 아, 열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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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 앞에 그렇게 잘 흉내내놓고 왜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걸? 죄송합니다. 형. 오로지 지리끼를 보여주려고 하죠. 왜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 하진 아빠. 네 죄송합니다. 어디 재밌는 친구들 없나? 돈으로 웃길 자를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 예. 기대가 되는구만. 자 돈으로 웃길 자 나오시오. 이노시죠? 이노시인데? 재밌네 그래도 매주 봐도 고맙습니다.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이진우다?
내가 사는 곳은 백이로다. 백이로다. 얘는 백이오다. 이진우다. 이진우다. 돈 안 주셔도 돼요. 열받네. 이진우 씨죠. 또 다른 친구가 있나? 이번 친구는 톤이 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 예, 중국에서 온 자입니다. 자, 중국에서 온 자 나오시오. 진호 예. 진호 예. 진호 예. 진호야. 진호야. 알아라 알아라 진호야 진. 이진우 씨죠? 어? 이진우 씨죠? 이진우 씨? 이진우 씨? 너 왜 그래 자꾸? 이진우 씨죠? 내 거야? 그 돈 내 거야? 내가 원조야? 내가 원조야? 내가 아까 오프닝에서 내가 했어? 내가 오리지널이야? 내 거야? 내 거야? 너 안 되겠다? 내 거야? 오씨. 내 거야? 뭐?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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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머니! What? 머니! 너 머니! What? Yeah. Oh yeah! 다른 친구 또 있어? 이번에 나올 친구는 선배들의 길을 아주 죽이겠다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예, 후배를 대표해서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나 냉정하게 볼 거야. 예, 후배 대표 나오시오. 그거 다른 데서 하는 거잖아 너. 새로운 걸 갖고 왔어야지.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있습니다. 그래. 진호. 진호. 진호 오랜만이야. 진호. 이번 주 왜 레포트 제출 안 했어? 메일 안 왔던데. 누구야 이게? 대학교 때 교수님이십니다. 내가 인마 고등학교밖에 안 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왜 학벌이 나보다 좋아? 왜 왜? 야 진호야, 냉동실에서 섹스 돼지바 하나 꺼내 먹어라. 그게 뭐야? 우리 아빠? 아이 이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아빠? 이성환 씨? 이성환 씨? 이성환님? 이성환님? 우리 아빠? 알아야지. 아 이제 진짜야 지금. 우리 아빠? 아니, 우리 아빠? 아버지를... 우리 아빠? 오. 야 진우야. 너 아형에서 잘 나가더라.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아니 지들 둘만 아닌 걸 여기서 해. 교수는 누가 알았어? 교수는 지 혼자 알았지? 우린 둘이 알지? 오이. 빵따고 좋네. 나만 웃기면 되는 코너야. 통과. 앉아. 감사합니다. 진호. 필승 충성 충성 충성. 이번에 나올 친구는 오늘 정말 나오기 싫어했습니다. 자 나오시오. 호야! 어호야! 어, just a moment, okay, okay.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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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락 굴락. 어? 뒤에 한 놈 더 있어서 그래. 진홀 사랑해. 많이 사랑해. 주저보니까 나 좀 빼줘요. 싫지 않으면 빼줘요. 허, 준에 알던 내가 아니야. 일만이 천봉. 헐, 저. 그래요, 난 진홀 사랑해. 언제 남이 더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그때 아까 왜라마만 두. 자, 오케이. 파이팅. 그렇지. 이겨내 좀. 오케이. 진호호호 베이베 진호. 호야 다음 코트 이거 안 갈 거지? 미안하다 가기로 했다. 어이 이걸 왜 또 가? 다음 코트 때 시츄에이션 좀 넣어서 보자고. 오케이. 호야 오케이 호야 오케이. 야 앉아 있어 눈 감고 있어. 쪽팔리니까. 본인이 쪽팔리게 분장을 했네. 아쉬워. 한 팀 더 보고 싶어. 아니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아, 얼른 보셔봐.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입니다. 자 나오시오. 아이고 눈 감아. 아유 씨. 아이야 이거. 뮤직 큐. 리진호도 웃기자. 리진호 묘묘묘. 리진호도 웃기자. 리진호 묘묘묘묘. 여기까지. 리진호 클럽 댄스도 웃겨주제. 리진호씨 리진호씨 리진호 양아치. 리진호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여러분. 여러분 진호야 코너 보고 싶었어요. 나는 이 코너 정말 더럽게 하기 싫었어요.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요. 저 뒤에 휠체어 타고 있는 진호를 뒤에서 그냥 잡아다가 이 개랑도 굴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매주 지난주에도 어제도 아까 저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있어요. 아이고. 사실 이 코너 귀찮아서 이 뒤는 안 짰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씨부리는 거예요. 야 뒤에 앉아. 진짜도 안 짰어요. 안 짰으면 누가 좀 이어서 해 계속. 어? 뭐야? 여러분! 이럴 수가 나도 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뭔 돈이야? 이 캐릭터 좋아했어요? 사주서부터 우주까지 좋아했잖아요. 근데 우주 지나고 식사가 돼요. 내가 맨날 이노시죠? 이거 만져 알죠? 그래 잘 들어봐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노시죠? 1사단 2사단 6여단 연평부대 제주도 사령부. 뭐하는 거야? 전투 준비 태세 완료했나요?
K9 자주포 문 열렸나요? 야 인마 군사기밀을 왜 얘기해? 군사기밀을? 군속이다 나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아유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다음 니놈 우리 니놈 준비해라 중수 가족 나 보고 싶었어요. 어? 대답해 대답해 대답해. 좋아하는 음식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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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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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탕수육 맛있어. 부먹 찍먹 어떤 거야 어떤 거야. 먹어. 그렇지 상관없어 우리 모두 처먹어. 좋았어요. 어 됐어 너도 시력 보자. 어 여러분. 에이 나는 어 뭐야. 에이 왜 난 걔랑 좋아. 우리 영화 조스인데 예. 바닷가는 가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예. CG를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자 CG맨 나오세요. 자 일단 이분이 바다에 있는 조스 역할. 아 예, 반갑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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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 아. 자 어우 씨 그리고 이 옆에 분이 네네네. 그 바다에 있는 청새치 역할. 아,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 청새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예? 이분은 왜 검은색이에요? 아 저분이요? 네. 이분은 이제 바다에 있는 김 역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뭐 하는 거예요? 예, 양반 김입니다. 아 예예.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예. 자 이제 다들 준비해 주세요. 네. 예. 예. 조스입니다. 떡볶이 아니에요. 제 이름 뒤에 떡볶이 붙이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장면 배가 고픈 조스가 청새치를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자, 레디 액션!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조스 역할하니까 너 조스로 보이냐 내가? 에? 어? 너 내가 뭘로 보여? 조스로 보입니다.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미쳤어? 아, 이번에 용명 씨 좀 쉬시고 예. 우리 재성 씨가 조스 역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눈 붙이겠습니다. 예. 자 아. 이번 장면은 그 조스가 물놀이 온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예. 레디 액션! 와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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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좀 줘! 열받아! 자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발 제 다리를 부렸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날 살려라! 잠시 친구 등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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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시고
괜찮으시죠? 예, 충분히 살려주세요! 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세상 씨, 이번에 그 좀 작고 귀여운 그 보거 역할 중에서 보거 역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거 역할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용명 씨가 조수 역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조수하라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조수, 아... 자, 좋습니다. 이번 장면은 조수가 보거를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레디! 액션! 자, 보거를 잡아먹습니다. 자, 잡아먹힌 보거가 이제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자,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고! 보거가 화가 납니다. 보거 화가 난다! 보거가 화가 납니다! 보거 화내요! 화가 납니다, 화가! 아저씨, 화난다고요! 아저씨! 아저씨 때문에 화가 날라 그래요! 아저씨 평화주의자예요! 아저씨! 이 아저씨가 지금... 자, 화가 납니다부터 가겠습니다. 이 자세를, 이 자세를 다시 해야 돼. 저인데 보고 화가 납니다. 보고가 화가 납니다. 야씨 화가 난다고요. 야씨 야야 나와봐. 야 나와봐.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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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봐 나와봐 야 나와봐 아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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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야 어, 누구야 이제 진짜 화낼 거야. 자, 잡혀먹힌 보고가 화가 납니다. 더욱더 화가 납니다. 계속 화가 납니다. 지성 씨, 좋았습니다. 저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아, 배고파라. 김 감독, 나 밥 좀 먹을게. 아, 네, 사실. 야, 이게 비빔밥을 먹게. 아, 여기 오세요. 아, 비빔밥 드시러 가는 거예요? 나 배고픈데 한 입만 주세요, 비벼가지고. 안 돼, 마, 너 자식아, 너 다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지난번에도 저한테 드렸잖아, 한 입 주세요. 안 돼, 마, 오늘은. 나만 딱 쥐어서 먹을 거야. 어? 아, 드세요, 형님. 야, 이렇게. 아, 감기.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어, 형 드세요. 예. 야. 응? 너 내가 이러면 내가 이거 너 줄 줄 알지? 어? 안 먹어. 안 먹어. 야, 아이고, 치워. 치워마 안 먹어. 버려. 아이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뭐. 버리라니까 뭐 하고 있어, 인마? 흔들어 주세요. 야! 이 자식 버리한테 비빔밥을 지가 만들어 먹고 있네. 어? 너만 도대체 언제까지 장난칠 거야, 인마? 그만해, 진짜. 몇 번을 하고 있어. 야, 저 시작하자. 아, 지금 저기 신인 배우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요. 아, 그 신인 배우 누구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에이, 진짜. 에이. 아, 저것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정말 안녕하십니까? 저 맥이시다, 시비어 왕지성입니다. 아, 부모님 건강히 잘 살았습니다. 동동동. 아, 건강히 잘 생긴 제이요. 아, 저 맥이시다, 늦어 죄송하십니다. 저 맥이시다, 선배님 보고 다 마신다. 와! 아, 돌겠네 정말.
뭐야 이게? 어? 에? 웃어? 아! 내놔. 여기 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말은? 아, 안 됐어. 이걸 내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걸 내가 갖다 버려야지 내가. 아이고. 야, 정말 가지가지한 가지가지. 어? 생각지도 못했어 저거는. 어? 너만 왜 늦게 왔어 임마? 어? 초등학교 동창 결혼식 갔다 왔어요. 어? 결혼식을 갔다 왔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지어 이거? 어? 첫사랑이었음도. 어. 야, 근데 너는 갔다 온 애가 이렇게 콧물이 뭐 이쪽으로 다 휩쓸리고 뭐 눈에도 콧물이 난 거야? 뭐야? 에? 슬퍼서 이렇게 코 닦았다요. 그럼 눈은 왜 그래? 코 닦고 바로 눈물 닦았다요. 야, 임마, 그리고 임마 저기 결혼식을 갔다 오려면은 어? 정장을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게 입고 나처럼 딱 이렇게 가야지. 복장이 막 이게 뭐야 이게? 정장 입었지만! 정장을 안 입었는데 어디 정장을 입어? 안에 입었다요! 안에 정장을 입었어? 어? 오. 야, 넥타이 꼴하지 마라, 넥타이. 어? 야, 봐봐. 너무 걔한테 물렸어. 아, 이상한 거 하지 마셔! 신나시가! 나도 선배 때문에 기분이 좋아. 우와. 우와. 야, 대단하다. 오. 야, 자, 시작하자. 얘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예. 아, 근데 선배님 죄송한데 우리 형아 친구 포에 출연하기로 했던 신인 배우 한 명이 지금 도착을 안 해가지고. 얘 말고 또 있어? 예. 나오라 그래 빨리! 왜 제일 늦게 오는 누구야 도대체 이거? 아, 진짜. 야, 얘도 부족해서 얘가 왔네 이제. 야, 미치겠다 정말. 어? 후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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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 누나! 너무 똑같이 어! 조각난 케이크를 또 조각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아, 이거 뭐 이렇게 똑같아 이거? 어? 안녕하십니까? 너 이름이 뭐야 만원은? 예? 너 이름 뭐냐고? 김태규 씨 뭐! 김태규 놀러 앞으로 나와봐. 너 저 몇 살이야? 47살 씨 뭐! 아이 많이 됐어요. 어린애 나보다 어린애 인마 내가 50이야 50. 말투가 인마 불편하면 그냥 네 말을 해. 그냥 얘들아 하세요. 아니 지금 뭐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 사실. 아 그게 어, 그냥 어, 지시보 씨가 되게 불편해.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할게요. 야, 너 저기 내가 신인인데 너를 그냥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저기 혹시 뭐 개인기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네가 잘하면 내가 써줄게. 아시바. 어, 뭐 잘하는 거 뭐 있어? 어, 오키 좀 아시지보. 우와. 오키? 오키보. 해봐 오키 그러면. 아저씨. 아저씨 너무 오랜만이잖아. 어? 오키구나. 우리 옛날에 웃자서 기억나지?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저씨가 맛을 한번 보여줄게. 맛을 너무 좋아. 여기 봐라 여기 봐라 배꼽이 있다가 없다. 우와! 있다 아.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아저씨 이거 재밌다 그랬잖아. 그 시대가 많이 지났어. 어, 니네 둘이 거기서 지금 뭐해 마? 어? 이 장면을 나도 어디 본 것 같은데? 어 나도. 어? 희한하네. 뭐해? 아 그만해 그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우리 영화 친구포에서 성민에게 동서가 찾아오는 씬입니다. 레디 액션. 아 분위기 좋다. 어? 성민이 누구요? 아 성민이가 누구야? 성민아 나 좀 보자. 네가 여기 웬일이가? 에? 야 우리 성민이 마이크네. 야 하늘도
네가 오늘 죽는 날인지 아는갑다. 비가 오네. 아, 비가 옵니다 여기. 정민아. 하이. 네. 당분간 하와이 좀 가있어라. 일 조용히 해주면 연락할게. 하와이? 그래. 하와이 얘기를 좀. 네가. 실례로 들어가서 하면 안 될까요? 리슈. 네가 애드립으로 잘 넘겨봐. 난 너의 능력을 믿어. 그래. 어? 오, 지워줘, 지워줘. 다 지워줬잖아. 뭐? 뭐? 다 지워줬어. 아유, 진짜. 우리는 보수가 된다요. 어, 오케이. 하늘도 네가 오늘 죽는지 아나 보다. 비가 오는 거 보니.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유민아. 어이. 네 하와이 좀 가서 안 되겠나? 어이. 잠잠해 좀 연락할게. 하와이? 그래.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 어이, 이거. 내가 갈게. 하와이. 알았다. 뭔데 이렇게 막. 네 뭐하노? 아 형님 더워서 샤워를 좀 했습니다. 이 자식은 형님들 얘기하는데 왜 옷을 빨간벗거리냐. 아니, 날이 더 더운데 어떡하자고.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될 대로 되라죠. 아유, 아유 시원하. 왜 샤워를 하고 있어? 그만해 미친놈아!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유, 어? 날씨에 대자연의 화풀이를 해봤습니다. 하늘에 얘기한 적에 들렸나? 아니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당히. 야, 술 안 마실 거야. 네, 술 한 잔 먹고 가자. 네? 그래, 마지막 술 먹자. 야, 아, 가서 저 자식 술에 독 타와. 알겠어? 저 자식을 죽이는 거야. 가서 독 타라고. 독! 독? 독 가져와. 독! 독을 가져오면 됩니까? 독! 내가 하와이 갔다 올게. 잠잠해지면 그때 보자. 그래. 독 가져왔어? 예. 뭐야 이게? 김장도. 김장도 올라간 거 같아 이제. 아이고 나 안에 못 들었습니다. 뭐가 들었는데 여기? 야 거기 누구 독 좀 갖고 와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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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가 와. 와 누가. 야 와. 이게 뭔 독이야? 알콜 중독. 알콜 중독 올라간 거 같아. 윤정수! 와봐! 이것들이 좀 장난... 야, 놀러 와봐. 야, 확! 너 장난쳐, 임마, 이 자식아? 아유, 어? 때리지 말라니까.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다 버리고,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세탁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세탁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자식아! 뭐해, 임마, 셰프 하지 말자, 자식아, 셰프! 이 자식 셰프 노리는 거 봤어, 지금 이거? 어? 이 자식아, 이거? 재밌지 뭐! 야! 연기를 자식 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선배한테 물어봐 인마. 너 혼자 하지 말고 어? 물어보라고 자식아. 사실 궁금한 게 있었다요. 뭔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다. 하지 마 셰프 이 자식. 내가 봐 니들 때문에 아주 고리 흔들려 아주 그냥. 와 흔들어주세요. 그만 좀 그만해 이 자식. 왔어? 아우 커피 사왔어요. 아유 고기 안 먹었죠? 아유 봐 지금 올려. 지금 올리고 있어 지금. 아유, 고기 어? 먹을까봐 아직 칼을 졸이면서 왔어요. 커피 사왔어 엄마? 어 사왔어요.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커피 줘봐. 아 근데 아 뛰어오느라고 목이 너무 말랐는데 이거 한 모금만 좀 마시면 안 될까요? 그래 뭐 저 너도 사람인데 그 설마 네가 그걸 다 먹겠니? 아, 아유, 한 모금만 마셔. 한 모금만 죽일게요. 어 그래 그래. 아유. 고기는 이제 이렇게 맛있게 구워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어? 뭔가. 아유. 야. 네가 사람이야? 뭐야 이거, 어? 나 이런 사람이야. 뭘 그런 사람이야 임마,
아, 찔끔 줬나 보네. 야, 이걸 한 번에 먹어 이거를 이거. 아, 죄송해요. 대단한 놈이야, 대단한 예, 놈. 다음에 또 먹게요. 막 고기만 꼬야 먹지. 아, 이거 딱 여기 또. 야야야야, 그거 안 익었어. 빨리 뱉어 임마. 괜찮아 나니까. 뭘 나니까 했지. 아, 밥맛. 야, 치워 안 먹어. 어? 에이, 밥맛 떨어져. 아, 야, 치워 임마. 야, 발음 시작하자. 영화나 그냥 찍자 빨리. 아유, 아, 그게 지금 신인 배우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요. 신인 배우 누구야 그거 이거. 진짜.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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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선배님 너무 야망이다. 선배님 나 오늘 자꾸 다마치 둥둥둥둥. 와 선배님 어쩜 이런 거 잘생기지요. 어떻게 생기지요. 와. 와. 빠. 네 말은 지금 여기에 와가 들어있다는 거 아니야? 어? 여기에 이걸 내가 없애버려야지. 내가 이걸 뭐야? 이걸 장난식! 야, 내가 이 와를 버리면 될 거야. 안 됐어! 버려야지. 안 됐어! 거기서 경부 형이 왜 나와? 어? 아, 허, 돌겠네 정말. 장난을 아주 그냥. 너 일로 와봐. 야. 너 오늘 찍는 영화가 어? 군대 영화인지 알고 왔어 모르고 왔어? 어? 알고 있어. 그럼 군복을 막 입고 왔어야 될 거 아니야? 입었어. 어? 못 입었어. 막 군복을 안 입었는데. 어? 야. 어, 이겼어요. 이겼어요. 야 대단하네 대단해. 뭐야 이거. 야 있을 건 다 있네. 수통도 있네. 어? 너 오늘 촬영이 말이야 그 힘든 촬영이에요. 어? 너 수통에 물 채웠어? 안 채웠어요. 그러면 안 돼. 있다가 엄청나게 힘들어. 어? 야 내가 저 물 줄 테니까 아이고 저 수통에 물 채워. 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콧물 먹으면 됨도. 콧물 말고만 이거 채워. 이거 물 채워 임마 빨리. 더워. 뚜껑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뚜껑 안 열어 빨리. 에? 뚜껑 열어봐. 야 뚜껑 열어보라고. 뚜껑 열어보라고 임마. 열었어. 열었다요. 오 열었어요. 어 이 자식 머리 쓰는 거 봐. 아 열었네. 물러 임마 그러면 물러. 선배가 챙겨줄 때 넣어요 빨리. 가득 채워야 돼 인마. 그 저 힘드니까 이따가 먹으려면은. 어? 야 대단하네. 그래 잠깐만 너 이름 뭐야 그게? 이병헌? 너 미쳤어? 이병헌으로 하면 어떻게 네가 이병헌이 아닌데. 아 이거 이름 바꿔봐 빨리. 이병헌이 뭐야 이병헌이. 어? 그렇게 나오지. 아, 이병헌은 응. 야, 몰입도가 좀 떨어지네. 아 대사야 그냥 해. 야 그냥 하자.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 그냥. 응. 너 이름이 뭐야? 이병! 이병이병이? 어 이름이 이병이야? 이병! 야 돌겠네. 야 일단은 얘로 찍자. 찍으면 되잖아. 어? 악! 자 군인들이 산 속에서 매복을 하는 신입니다. 레디 액션! 대장님 다음 작전 알려주시죠. 너무 위험합니다. 아니야 반드시 이쪽으로 적들이 지나갈 거야. 알겠습니다.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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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톤 뭐야 그거? 어이, 카리스마를 넘어왔습니다.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되겠어. 오늘 예. 우리가 적의 기준으로 침투한다. 아 적의 기준.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너무 위험한 날인 것 같습니다. 날도 안 좋고. 오늘 진짜 위험한 날입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침투해야 된다고, 자식아!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눈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렇게 가다가 이게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다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너 입 안 다물어, 자식아? 어? 아니 왜 여기서 아니 왜 나만 눈이 옵니까? 눈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는 게 어휴 그만해 미친 자식! 형 앞에 안 보여, 야! 나 앞에 안 보인다고, 야! 임건... 야! 무슨 소리야? 이런 미친놈 봐, 야! 임건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구름에 화풀이를 해봤습니다. 구름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이게 9월에 눈이 말이 됩니까? 이게 왜 나만 눈이 내립니까? 아까 리허설 때 다 같이 내렸는데 너 정신 안 차려? 똑바로 정신 안 차려봐! 네가 좀 아까 총 쐈지? 그렇습니다요. 어떡하죠? 이 자식이 총을 쐈기 때문에 우리 위치가 노출될 것 같아. 안 되겠다. 우리가 바로 기습하자. 알겠습니다. 실탄이 더 필요하니까 너 가서 탄 가져와, 탄. 앙? 탄 가져오라고, 탄! 알겠습니다. 빨리 가져와, 탄, 자식아! 뭐 저런 애가 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야, 실탄만 오면 우리가 바로 기습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야, 너 엄마 탄 갖고 그랬더니 이게 뭐야? 방탄. 방탄을 내가. 너 똑바로 안 차려, 자식아. 뭐야 이거? 이거 방탄 머리야, 미친놈아. 뭔 소리야 이 방! 너 자식, 너 탄 갖고 오라고 몰라? 탄? 탄 갖고 오라고 그래, 탄 자식아! 땡! 뭐 하는 거야? 이거 탄... 하지 마, 임마 CF! 너 CF 한 거 봤어, 지금? 어? 야, 끊어봐, 야, 끊어! 갓! 끊어, 끊어. 잠깐만, 끊을게요. 얘기 좀 할게요. 야! 악! 너 좀 장난쳐? 어? 야, 너 오늘 연습 안 했지? 어? 했잖아! 선배보다 많이 했습니다! 뻥치고, 야 나 예전이면 구왕인데 왜 아식스 신고 하실까? 이번 대상 중령이 왜 중령이 예비군이야? 너 좀 미쳤어? 선배한테? 어? 실수돼요. 너는 나 보면 어떤 생각 드냐? 어? 이상하게 생각 하지 말라고 CF 있자! CF 하지 마! 야, 예예예. 예, 예. 야, 얘 누가 뽑은 거야? 아, 영화사 대리님이 추천했어요. 뭐 박 대리야? 아, 아니 아니. 김 대리? 아니에요. 누구야? 하지 말라고 셰프 진짜. 엄마. 너 웃겨 지금 네가? 야, 너는 그냥 일찌감치 그만둬. 어? 아니, 그런 얘기 왜요? 가서 딴 데 딴 일 찾아봐, 딴 일. 아, 어? 하지 마. 딴 일 찾아보라고, 딴 일. 어? 아, 그러지 마요. 그런 얘기 왜? 야, 날 돌아오네. 딴 일 찾으라고, 자식아! 너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지 마! 이제 연기 안 할 거면 내가 못한다는 거 알았다요. 나 연기하기 전에 나 요리사도 포기할 거 같는데 이제 다시 두방 주방으로 돌아가겠지매. 아이고, 야 인마 내가 저 화나서 저 그냥 갈아간 건데 또 뭘 그만둔다 그래. 어? 뭐 저 이거 하기 전에 요리사 했었어? 그렇다요.
중화 요리? 아님동. 뭐 이태리 요리? 아님동. 무슨 요리 했어? 어떤 게 삼분 요리? 실패하지 말아야 할 때.